Z를 누르면 춤을 춥니다. 4학년 문상원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제주대학교의 그레이트 수업을 들었고요. 그레이트 토익 심화반과 그레이트 NCS 데뷔반 프로그램 등을 수강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레이트 수업 들으면서 느꼈던 체험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수업에 필요했던 토익 교재도 선물로 받았고요. 일주일 정도 수업 열심히 듣고 나니까 수료증이랑 34만원 정도의 해커스 인강 세트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레이트 프로그램은 인기도 많아서 선착순인 경우는 금방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방학에 그레이트 프로그램인 메타버스와 관련된 수업을 들었어요. 평소에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많이 궁금했거든요. 제주도에는 메타버스 강사님이 없어서 부산에서 메타버스 강사님이 직접 내려오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지난 12월에 학생 수업 만족도가 4.9일인가 달성하시고 이번에 한번더 오셨던 거였어요. 오전에는 메타버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메타버스의 개념은 초월의 뜻을 가진 메타와 세계라는 뜻의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버스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아 강사님은 자신만의 메타버스란 아바타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저만의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어요. 메타버스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3D 게임일 뿐인데, 이걸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회의, 전시회, 돈도 버는 기능까지 있으니까 신기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점심 식사도 무료로 제공해 주셨는데요. 맛집에서 온 데리야끼 치킨 도시락이었는데, 점심 식사 하나에도 주변 지역 상권까지 고려해 주는 그레이트 인정! 오후에는 실전 수업으로 게더타운 맵을 만들어 보고 수강생들의 맵을 구경했는데요. 게더타운 맵을 잘 만들면 장학금까지 주는 공모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레이트 수업만 신청했을 뿐인데 무료 수업에, 간식에, 공모전 상금에, 점심까지? 메타버스로 돈 번다는 게 이런 건가? 어떤 맵을 만들지 고민하다가 제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최근에 이사 가게 됐거든요. 사실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혼자 이사 가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게더타운으로 청년 전세대출 과정을 요약해서 누구나 쉽게 이사 갈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잘 만들지 못했지만, 진짜 게더타운 맵을 만든다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이날 하루 동안 메타버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해 눈을 뜬것 같아서 뜻깊었어요. 저는 게다가 게더타운으로 저만의 포트폴리오 맵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학우 여러분, 그레이트 프로그램 진짜 안 들으면 손해일 정도로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꼭꼭 참가하기. 여기까지 제가 들려드리는 그레이트 프로그램 체험 후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